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샌비시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입니다. 코로나 시국인 3년 전에 비해 올 추석 귀성객이 두 배나 많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정담만 나누진 않겠죠.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등 귀성객들은 고향의 어려운 사정 또한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의 변화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요. 공군이 전국 2위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량 인사가 많은 공군은 전담 팀을 꾸려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성객들이 궁금해할 고향 소식 준비했습니다. 공군의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과 연휴 기간 공을 즐길 수 있는 행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현민 공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군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귀성객 여러분. 이제 우리 고흥은 우주, 드론, UAM 그리고 스마트팜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고흥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추석 명절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이 모금액이 전국 2위까지 기록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면서요. 네. 기부자들께 일단 감사 말씀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고흥을 사랑하셔서 우리 고흥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해주신 정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고흥이 작년 기부금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성과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고흥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공예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은 합법적인 기부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지역에서는 세제 확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공이 이렇게 2위까지 할 정도로 높은 실적을 거두는 데는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아주 재정이 열악한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우리에 빨리 안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민간이 포함된 고향사랑 기부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고향사랑 관련 팀을 별도로 신설을 했죠. 그리고 전국 1등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2등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도 전국 2위를 한 거는 큰 성과인데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향후들이 한 70만 이상 되거든요. 전국에. 네. 그 재경 향후가 35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임원들이 작년 7월 달에 그 워크숍을 하면서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금 10억을 약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광주 향후에서도 그 이어서 3억을 이렇게 약정을 해주고 또 우리 그 밖에도 이제 우리 출향 향후들이 10만 원씩 하는 기부 릴레이를 계속 펼쳐줬어요. 네. 내가 기부하고 그 다음 사람이 기부하게 하고 이런 기부 릴레이 펼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공 관내 농협을 비롯한 각 기관 사회단체들은 그 다른 지역의 그 기관 사회단체들과 교차 기부를 이렇게 하고 또 우리 1,400여 공직자들도 나서서 다른 지역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차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저희들이 전국 2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떻게 보면은 TF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TF팀과 우리 이제 고향사랑 기부 팀 행정의 이제 조직이 네. 큰 역할을 했었죠. 아, 그랬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이제 답례팀도 이렇게
네. 주지 않습니까? 답례품을 예. 줄 텐데 뭐 지역에 이런 상징적인 거나 정체성을 담는 이런 답례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인기가 좋았던 답례품은 어떤 겁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흥 한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 한우, 예. 그다음에 고흥 쌀도 또 좋기 때문에 쌀, 그다음에 유자 관련 제품들, 그리고 우리 특산물들이 한 400여 가지 이렇게 골라서 살 수 있는 고흥사랑몰 이용권, 네. 그다음에 고흥사랑 상품권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거기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거는 우리 이제 10대 브랜드였던 쌀 흥양농협의 수호천삼이 이게 1위였어요. 네. 그리고 고흥사랑 상품권, 그다음에 수산물 세트. 네. 이런 것들이 쭉 그 순위로 보면 1, 2, 3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산물들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답례품에 대한 거 이것들을 그 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고흥 같으면 이제 우주 관련.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분청사기도 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관광에 대한 우리 뷰가 좋기 때문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 상품권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제 고흥사랑 인터넷몰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은데 그게 고흥의 전당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아니, 다른 내용인가요? 고흥몰이라고 이렇게 인터넷몰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는 인터넷몰이 별도로 존재하군요. 예예. 예. 예. 별도로 고흥몰이 있어요. 그럼 고흥의 전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그거는 이제 기부자들을 애우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 예. 아 기부자들을 애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전체 기부자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애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부자 전체를 우리 이제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군청 현관에 오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모든 기부자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고액 기부자인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자는 동판에 이름을 새겨서 현관에 쭉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예. 굉장히 영예로운 거죠. 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거기 때문에 그 기부자들이 좀 영예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명예의 전당, 영예 뭐 아, 굉장히 네. 영예로운 아, 거죠. 그래서 네, 네. 우리 고흥의 전당을 마련해서 그렇게 게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몰과는 별도의 이런 네. 시스템으로 예, 보면 예, 되겠네요. 예. 이제 기부자들에 대한 답례품이나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우시책. 예. 네.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시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네. 고흥의 전당이었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흥사랑 기부금 사용을 할 건데 이제 고흥군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실까요? 기부자들이 이 소중한 기부를 한 거를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볼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데 소중하게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귀농 귀촌이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고흥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공공주택 마련하고 네. 이렇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지금 500호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중하게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자리 연계형 주택 만드는 일에 이런 것들에 쓰이기 위해서 지금 작년 기부금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기부금 액수를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것 같긴 하던데 어떻게 공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기부금 작년에 12억 3천 정도 됐습니다. 12억. 그래서 예. 전국 2위를 했는데 예. 뭐 공개를 해도 됩니다만 이제. 더 많이 좀 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서 그것 때문에 공개를 많이 못 하고 공개를 하고 안 하는 걸로 저도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이렇게 도입된 지 1년 8개월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인지도는 이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참여율은
초기보다는 조금 다소 덜하지 않냐, 좀 떨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것이 이제 약 한 16% 정도 감소했다는 뭐 통계가 네. 있네요. 뭐 현 제도에서 개선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좀 많이 좀 제도가 개선이 되긴 돼야 됩니다. 우선은 시행 첫 해여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그 기부자들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일회성 기부인 걸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기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거는 아마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답례품 이런 것들이 좀 더 어필이 돼야 되는데 기부자들한테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좀 개선돼야 될 게 많다. 사실은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잘 그 고향 사랑세라고 그래요. 네. 택스 개념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좀 소액 기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잘 예우를 하고 또 기부보다는 이 세금 개념으로 결국은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우리도 제도 개선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지정 기부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지정 기부라는 거는 어느 목적 사업에 그 목적 사업에다가 기부를 하는 겁니다. 네. 저희들 같으면 이제 우리 뭐 세계적인 미술 작가 우리 청경자 화백 같은 분들을 위한 선양 사업을 한다. 그다음에 우리 마리안느 마하갈의 그런 이제 봉사 정신을 기리는 선양 사업을 한다. 네. 이런 것을 목적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좋기, 뜻이 좋기 때문에 기부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정 기부도 좀 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도 안에서는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더 많이 개발하고 해서 기부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 기부가 불가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예. 일본은 이게 택스 개념입니다. 예. 고향세라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기부금, 일본은 택스, 세금 예. 이러기 때문에 이제 올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법인 단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이나 단체는 못합니다. 아, 개인만 개인만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은 이제 전체 세액 공제가 되고 3만 원 답례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 30% 답례품을 주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개념으로 가야 한 곳도가 없고 또 단체나 법인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우리도 고향 사랑 새로 이렇게 정립을 시켜서 고향 사랑 새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 살리는 그런 제도로 정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은 최소화시키고 이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도 개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고흥군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금 개념으로 가야 된다. 아, 네. 예, 지금은 기부금 개념이고 전체 그런 게 이제 세금 개념으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그 지역의 그 자치단체 자율성을 주는 건 결국 세제 아니겠습니까? 네. 세제권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것도 기부금이라기보다는 고향 일본처럼 고향사랑세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도 없이 단체나 법인한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답례품은 이제 뭐 30%를 정하면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정말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세금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아닌 세금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럼 국회 예. 차원에서 이런 그럼, 부분들이 논의가 예. 활발하게 좀 돼야 되겠네요. 예.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뭐 협조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으신가요? 지방에 그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거를 찬성하고 네.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지금 이제 정부의 생각은 또 지방만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아마 이런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러 가지 법안 이렇게 제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논의가 예, 진행되고 있는 상태군요.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군은 10년 뒤에 인구 10만 달성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군의 인구 늘리기 방안, 이제 공군의 활력 증진을 위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을 금년 1월 달에 인구 정책과를 인구 정책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6개 읍면에 총무팀을 갖다가 인구행정팀으로 바꿔서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인구정책에 아주 그냥 매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흥에서는 이제 뭐 그 국가산단이 이제 예타 면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46만 네. 평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2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 별리 이거를 이제 60~70만 평의 스마트팜 혁신 별리를 조성하는데 여기서도 한 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네.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500호 공공 임대 주택 마련 그리고 네. 정주권 개선으로 많은 이제 그 귀농, 귀촌, 귀여인들을 유치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하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벌써 조직이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해상풍력을 한 4기가와트 정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해양 그 개발 신재생 에너지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기가와트 정도 이렇게 해상풍력 단지를 만든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국민 전체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연금을 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 전체에게요? 국민 전체에게.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국민 전체에게 신재생 에너지 연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4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 설명회를 우리 신재생에너지팀이 만들어져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이제 이 해상풍력 4기가와트가 들어설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비공개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고흥 인근 바다 전역이 되는데 네. 아직 어디다 이건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귀농 귀촌 1번지가 고흥일 텐데요. 이제 현재 찾아가는 귀향 귀촌 설명회를 갖고 계신다고요. 어떤 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에 순회하면서 귀농 귀촌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벌써 28회를 했고 올해 아, 네. 9월까지 2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향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퇴직을 한 베이비붐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면서 이제 귀농귀촌 설명회를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 고흥에 500호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택을 드릴 테니까 도시에 있는 집 팔지 말고 고흥에 와서 고흥에서 4일 살고 그 또 도시에서 3일 살고 뭐 삼도 사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 그 대신 고흥에다 주소를 둬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농귀촌 이제 설명회라는 데서 하는 주가 그런 것들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공회는 특이한 게 귀농귀촌 행복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귀농귀촌을 네. 희망하는 분들이 초기에 어떻게 정착할 건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거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귀여학교까지도 지금 만들어서 함께 귀농 귀여학교를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500호 네. 이거 조성되고 그래서 그 귀농귀촌 실제 오면은 임대해드리는 일 이런 것들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귀농귀촌인을 많이 유치하는 저희들이 이제 515개 마을인데 네. 그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현금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각 마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마을도 있나요? 맞습니다. 작년에 천만 원까지 받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이 됐군요. 예, 그리고 이제 명패도 이 유치 많이 한 마을이라는 명패도 명예롭게 붙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만 국한된 건 아니죠? 네. 이제 모든 귀촌하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 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를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갖고 계시는데 이게 실질적인 이제 이런 귀향귀촌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수취하는 못하고요. 많은 문의가 옵니다. 이제 그리고 네. 실제 둘러보고 가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이렇게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귀농귀촌 그 인구가 많아질 걸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꾸준히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예, 예.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명절을 맞고 이렇게 추석이나 이제 설이나 이런 명절을 맞아서 고향길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이렇게 몰리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이분들이 항상 불편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일 거예요. 교통이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현재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계획이 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공이 다 좋은데 네. 멀다. 그래서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 군청의 정책 추진의 가장 중심이 네. 접근성 개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에서 광주에서 공까지 고속도로. 이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쯤 될 것 같는데 국가 제3차 고속도로망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전철인데요. 네.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거. 이거는 지금 저희 공군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9월 20일에서는 국회에서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지금 그것도 내년입니다.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네.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가는 33.4km의 2차선 그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상하는 일 이거는 지금 정부에 대고 예타 면제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금년 안까지 좀 예타 면제가 추진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근성 개선에 우리 공군에는 사활을 걸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추산되는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이제 우선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은 공업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4차선 확포장만 해도 6,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예, 예.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는 이제 4차선 확포장이 네. 이제 우주 발사체 산업단지 그다음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이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예타 면제를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네요. 그러면요, 이 관건은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오시는 귀성객들이 이제 이 고향에서 고흥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그 우리 이제 분청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제 고흥 분청 사기 미디어 아트 화 150이라는 미디어 예. 아트 쇼를 예, 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우리 미디어아트 분청 사기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잘 모르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네. 우리 그 화려한 고려청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아한 이 조선 백자가 있으면 그 사이를 잇는 게 우리 이제 분청 사기거든요. 그런데 네. 분청 사기 주산지가 우리 고흥이었습니다. 고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좋았어요. 네. 우선은 기후도 그렇고 그다음에 땔감이 풍부했고 또 무엇보다도 질 좋은 점토와 백토가 엄청 이렇게 많았다. 네.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분청사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운대리 도요지라고 있습니다. 네. 공에 거기에는 단일 구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대인데요. 27개 가마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사적 519호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제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사적 519호로 그 운대 분청사기 가마터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미디어 아트는 결국은 그런 국가유산을 네. 이렇게 첨단 기술과 결합을 해서 이제 우리 보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드리는 네. 거거든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24일 동안 이렇게 우리 분청 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지는데 아주 꼭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동안에 이제 우리 고흥에서 분청 사기 주산지라는 거를 이게 알릴 기회도 되고 네. 그다음에 아주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이번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서 24일간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꼭 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흥의 대표적인 분청 사기가 바로 덤벙 방식이죠. 덤벙 분청 방식이 이제 가장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통 방식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재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이제 그 장식 기법에는 도자기 장식 기법에는 7가지가 있는데 네. 뭐 제일 우리가 잘하는 게 상감 기법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철화기법, 그 다음에 덤벙기법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분청사기는 굽에서부터 이렇게 전면 벡터를 이렇게 입힌 네. 그런 이제 전면 덤벙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체가 이제 그냥 문화유산인데 네. 이것을 이제 뭐 우리 고흥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생산할 겁니다. 고흥의 흙이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덤벙 기법, 그게 분청사기 만드는 기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과거의 전통 분청과 이제 현대의 미디어 아트가 서로 이렇게 콜라보를 이룬다라는 네. 뭐 그런 행사로 예. 보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 행사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네. 아, 이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꼭 보셔야 될 거는 오시면은 그 미디어 파사드 파란만장이라는 건데요. 네. 분청 박물관 그 벽면을 이용을 해서 예, 미디어 파사드를 구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길이가 100m 정도 높이가 한 17m. 네. 이 건물에다가 예, 그러니까 도공들의 그 일생의 도자기를 만들어서 역경을 표현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미디어 파사드로 네, 네. 아주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 1250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가마터에서 직접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통 타악 공연, 그 다음에 레이저 쇼, 미디어 파사드가 함께 어울려지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도공들의 그 열정으로 피어나는 꽃, 우리 고흥의 분청 사기를 네. 재현해서 보여줍니다. 아, 네. 아주 그 웅장하고 볼만합니다, 이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이제 미디어 아트 다도라고 그래서 우리 고흥의 분청 사기, 그 고흥 흙으로 만든 분청 사기 찻잔에다가 네. 고흥의 연잎차를 네. 드시는데, 그리고 이제 유자로 만든 다시까지 함께 드시면서 그 바닥을 치면은 물결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개인이 그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아, 예. 예. 이렇게 되고, 또 찻잔을 들면 거기서 꽃이 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미디어 아트를 본인이 가서 이렇게 차를 즐기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그 밖에도 이제 먹거리 장터도 있고, 놀이터 네. 존도 있고, 또 분청 캠핑장도 있고, 볼거리 즐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꼭 한번 이번 추석 때는 추석 연휴에 쉬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고흥이 드리는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많이 가족들하고 오셔서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대신 밤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아, 저녁 시간에 예, 주로 저녁 하네요. 네.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때문에. 예. 아, 그러면은 이번 행사에는 이렇게 분청사기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이런 체험을 할 수는 없네요. 아, 그렇죠. 그건 네. 이제 미디어 쇼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거는 없고요.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흙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옵니다. 꼭 귀성객들만이 아니어도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서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제 고흥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이런 관광 프로젝트를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이번 추석 때 혹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나요? 우리 그 우주과학관에 가시면은 이제 그 우리 우주항공 축제 때 그 개방했던 그동안의 우주 그 누리호 그 실물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거 가서 보시면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다 개방을 하니까요. 천문과학관도 있죠. 천문과학관에도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 녹동 쪽이니까요. 네네. 천문과학관 가보셔도 되고 우주과학관도 있고 또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도 녹동항 드론쇼 있나요? 네. 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번 추석 기간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이제 4일 동안 하는데,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그동안에 이제 평상시에 700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1,500대까지 하고 또 바다 불꽃쇼까지 겸합니다. 네. 그래서 4일 동안에 하루도 안 빠고 이렇게 드론쇼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좀 드론쇼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도 더 다채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1,500, 지금 700대로 하다가 1,500대는 그만큼 입체감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을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색다른 그런 느낌이 옵니다. 예. 그래서 꼭 보시고, 프로그램도 그때그때 주제를 여러 가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니까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시는 드론쇼 이번에 기간 동안에 나흘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계속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아, 기대치 이 정도의 관광객은 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추산치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하루 뭐 5천 명, 만 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네. 특히 가족들하고 오면은 한 만 명 정도는 온다. 그러면은 녹동 일원의 이런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드론쇼가 있는 지금 평상시에도 드론쇼가 있는 전날은 숙박업소가 거의 매진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당일날은 식당 같은데 거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정도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 드론쇼는 이제 정말 고흥의 관광 킬러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흥은 천혜 자연 경관 가꾸지고 있고 뭐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제 가장 아껴둔 땅 고흥이라는 뭐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제 고흥은 천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흥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고 있다는 건데 고흥 관광객 천만 시대를 이제 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이렇게 차분히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제 뭐 천혜의 비경을 가진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이렇게들 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고흥에는 즐길 거리 숙박 없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LF, 주식회사 CN 아일랜드 이 두 군데와 지금 호텔, 리조트, 컨벤션, 그다음에 미술관, 골프장 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토지 매입이 지금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를 진행해서 빨리 우리 고흥에도 골프장도 들어서고 대형 숙박업소도 좀 있어서 관광객들이 올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흥이 이제 드론 유예에는 이제 우리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 태우는 드론을 관광 상품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빨리 이게 용역이 끝나면은 실용화 된다면은 드론 택시로 남해안 관광 벨트를 오가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고흥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천혜의 비경을 가진 곳들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거리들을 한두 가지씩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두 가지씩을 지금 조성 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남열리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우리 그 모노레일과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거기 운행하던 집트랙이 끊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시 연결해서 아, 예. 다시 이렇게 운행하는 그렇게 이제 관광객을 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인프라들을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이런 리조트 시설부터 시작해서 골프장 이제 관광 체험 시설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굳이 분류를 좀 하면은 이제 단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좀 중장기 프로젝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네.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단기에는 몇 년도까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두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제 임기 내인 한 2년 안에 이거는 이룰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네. 예. 그다음에 주식회사 LF와 그다음에 주식회사 CN 아일랜드하고 하는 호텔 리조트 컨벤션 그다음에 미술관 네.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 같은 거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립니다. 절차 네. 같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 한 2029년이나 30년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최대한 그리고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또 단축시키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투자지만은 행정의 절차들을 간소화시키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뭐 맞습니다. 단초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제가 특별히 우리 직원들에게 절차를 반으로 이걸 주문처럼 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공군민 여러분, 기성객 여러분, 우리 공군은 이제 2030년까지 인구 10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군 3대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30년 공인구 10만의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우리 공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민 공군수와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년차 징크스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인 실적과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 추석엔 일가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고향의 소중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